드립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은 3시 30분에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정권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으나 전 시간이 약간 지연이 돼서 예정된 시간보다 지연되고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양지의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회를 맡은 사람은 전 서울시의원이며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서 용산구 선거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식내 용산구민 여러분들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은 정권 심판하는 날입니까? 4월 10일은 무슨 날입니까? 그렇습니다. 정권 심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분명하게 행사해서 국힘 후보들을 낙선시키고 민주 후보인 민주당 후보들 당선시켜서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발점의 선거가 되시기를 용산구민과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은 건강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2년 전부터 TV를 보지 않습니다. TV를 켰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바이든이 날리면이 되고 갑자기 눈앞에 명품백이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천공이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태원에서 귀한 생명들이 참사를 당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20살의 귀한 생명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다가오는 4월 11일은 우리들의 주권을 행사해서 정권교체를 심판하는 날로 여러분들께서 삼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10일 날은 기호 몇 번을 찍으시겠습니까? 기호 몇 번? 4월 10일은 정권 심판하는 날입니다. 이제 잠시 이재명 대표님을 기다리는 걸로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